부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현직 간호사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부서 내과랑 외과, 이제는 산부인과 쪽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간호 학생들은 한 15년 이상은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손해사정사 쪽은 제가 이제는 공부하다 보니까 간호라든가 의학계통은 치료랑 어떤 간호 쪽을 초점을 맞춘다면 이 손해사정사는 뭐 위험인자라든가 진단 기준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서 조금 새로운 분야.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손해사정사를 땄을 정도로 매력 있는 직업인 것 같고요. 아, 하나 변호가 그 내 몸에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식사하시고 나서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근데 즐겁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너무 이렇게 어렵고 그 의학 자체가 굉장히 용어도 모르겠고 낯설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 뽑아온 것들은 기출 분석을 좀 했고 그래서 조금 중요도가 있는 것을 좀 뽑아왔고요.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음 의학이론 책 보시면은 암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암 문제는 14년 교재 받으셨어요? 교재, 예. 교재 받으셨죠? 14년, 15년, 16년도가 다 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은 비껴갔어요. 자궁, 유방, 간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암은 5대 암이 있고 7대 암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5대 암 중에 유방, 자궁, 간암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안 나온 게 위암,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까지가 7대 암인데 그게 네 가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뽑아온 것 중에 유방, 자궁, 간암은 뺐어요. 이거는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7대 암 중에 3개가 빠진 4가지 암 준비했고요. 지금 교재를 보시면 여기 암이라고 악성 종양이라고도 하고 캔서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이 캔서는 그리스 언어로 개, 꽃게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날카롭고 조금 뾰족하게 생긴 어떤 그런 모양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정의를 한번 좀 제가 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세포의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 비정상적 세포가 무한 증식되는 세포예요. 그냥 헐크처럼 막 커지는 그런 세포를 우리가 암, 캔서, 악성 종양이라고 표현되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2007년도 기출이기 때문에 이건 그 객관식이었던 것 같아요.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악성하고 그 양성하고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양성 종양이라고 하는 거는 양자가 양순할 양자를 써요 여기서. 그래서 양순할 양이니까 착한 암, 양호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악성은 말 그래도 악하다 그래서 좋은 종양, 나쁜 종양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게 나중에 나오는 것 중에 뭐 비형 간염에서 비형 간염 양성이 나오고 음성이 나와요. 여기서 양성, 음성은 다른 거고요. 요거는 햇볕 양, 이건 음지, 음자를 써가지고 여기서는 포지티브, 네가티브 그런 뜻이에요. 요거랑 좀 다릅니다.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인데 암 덩어리가 있으면 예쁘다고 표현을 해요. 피막 이게 둘러싸여져 있는 게 피막인데 피막인데 피막이 예쁘게 세포를 감싸고 있습니다. 예쁜 암 예쁜 종양이라고 해서 양성 종양이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봤을 때 암이 그러니까 종양이 예쁘네요 하고 표현하는 건 양성 종양이에요. 근데 악성은 피막이 없어요. 그래서 피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삐죽삐죽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개, 개가 옆으로 막 그 다리 있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못생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병원에서는. 굉장히 종양이 못생겼네요 라고 표현하는 거는 악성 종양이신데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는 표를 보면 피막의 구분이에요. 피막이 딱 쌓여져 있습니다. 깨끗하게. 이건 양성이라고 보고 피막이 없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피막이 없이 악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성 종양하고 악성 종양은 양성 종양 특성을 보도록 할게요. 분화라고 하는 게 잘 분화되어 있다는 건 잘 구분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딱 보기만 해도 동그라미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종양을 우리가 양성 종양이라고 표시를 하고, 옆에 보시면 분화가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고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막 되어 있는 거예요. 섞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못생겼어요. 막 옆에 세포를 막 침범을 해요. 요런 게 바로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고요. 성장 양식, 피막이 양성 종양이 있습니까? 있죠. 피막이 완전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삐져나가질 않습니다. 근데 악성 종양은 피막이 없기 때문에 옆에 주위 조직으로 막 꽃게처럼 막 찌르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성장 속도는 양성은 피막이 있기 때문에 성장 속 양성도 잘하긴 해요. 잘하기는 하는데 그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갖고 더 잘하지는 않는 게 양성이고, 악성은 암은 캔서는 빠른 속도로 혈액의 전이까지 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악성 종양입니다. 전이 여부는 양성은 잘 되지 않는다? 잘 된다. 혈관, 림프관을 통해서 막 고속도로를 타고 전이 되는 게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표를 보시면 국가 5대 암이 있습니다. 지금 40 넘으신 분들 계시는데 만 40이 넘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5대 암 검사를 해드려요. 40이 안 되신 분들은 자궁암 검사, 20세 이상 되신 분들만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5대 암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이에요. 여기서 세 가지는 나왔어요. 14년, 15년, 16년도는 간암, 유방암, 자궁암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건 다루지는 않고요. 오늘 위암, 대장암을 다룰 거고, 그 다음에 7대암이 속하는 게 폐암하고 갑상선암이 있어서 폐암, 갑상선암 이렇게 네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표를 볼게요. 지금 만 40세 이상이에요. 쫙. 제가 간암 쪽은 제가 하진 않을 거고요. 쫙 40세. 요거는 5대암 보시게. 위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은 여러분들 해부도를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위 내시경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90% 이상이 검사를 하면은 위염이에요. 위염. 정상인 분들은 거의 10명 중에 한 분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위염이 굉장히 많은 게, 자, 해부도는 보통 위는 J라고 표시할 정도로 J자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J자 모양의 장기 그러면은 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자 모양은 12지장이라고 표현을 해서 12지장은 C자 모양이다.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이거는 위입니다. 위. 12지장은 제가 오늘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려가는 우리가 흔히 보이는 곱창에 해당되는 곳. 그죠? 여기가 소장이에요. 소장 오늘 할 거거든요. 알고 계셔야 되고, 소장은 옆에, 여기는 12지장 있죠. 12지장은 12지장 1번, 여기는 빨간색이 잘 안 보이시죠? 공장장이 있어요. 공장장. 공장장, 그 공장장님 위에 사장님인가요? 회장님인가요? 회장이죠. 그래서 바로 회장. 그래서 1번, 2번, 3번을 가르쳐서 우리가 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장, 공장장, 회장님. 그래서 우리가 소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회장 있죠. 회장을 딱 회장이랑 딱 맞닿는 부분이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 막다른 골목. 그래서 막혀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맹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맹장이에요. 그러니까 막혀있어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찌꺼기들이 많이 보여있기 때문에 충수염도 걸리기도 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행결장이라고 해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횡. 이쪽으로 가서 횡 결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해보 네, 내려갑니다.
하행결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세수할 때, 세수도 할때 보면은 그 내려갈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S자 모양 꺾여서 하수도가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내려가는 거를 해부학적으로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게 하수도예요. 여기서 S자 모양으로 꺾여져요. 하수도니까. 그래서 이거 S자 결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내려간다. 그래서 직장. 직장이에요. 그래서 맹장, 결장, 직장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대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해부도가. 자, 여기서 위를 볼게요. 자, 위. 저 위는 굉장히 이렇게 J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거예요. 위는 피막이라고 해서 굉장히 점막이 그 여기로 빨간색이 잘안 보이긴 한다. 위에는 점막이 코팅이 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위는 pH가 굉장히 높아요. pH는 2 내지 4. 그러니까 고기를 우리가 꿀꺽 삼키더라도 얘를 갖다 부식할 수 있을 정도의 pH 농도를 갖고 있는 게 위예요. 근데 위 pH 그 위산이 역류가 돼서 식도를 자극했을 때 식도암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먹고 주무시거나 지금 식사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시고 나서 바로 눕거나 그러면 위가 역류가 돼서 식도를 자극하거든요. 그럼 식도암의 원인이 되는 건데, 신기하게 점막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pH 2 내지 3이 4 정도 돼도 끄떡없이 보호를 해주는 하나의 방어벽이 점막이에요. 근데 저희가 중요한 게 이제 손해 사정은 위험 인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의의는 위점막. 위점막은 파수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팅되어 있는 파수꾼. 위암이라고 하는 건이 파수꾼이 파괴됐을 때, 얘가 파수꾼이 파괴됐을 때 우리가 위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부세포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조기 위암이 있고 진행성 위암이 있어요. 조기 위암은 그냥 읽어볼게요. 중요하진 않아서. 암의 위에 점막층 또는 점막 하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뭐 조기 위암이고, 진행성은 점막 하층, 근육까지 뚫고 지나간 걸 우리가 진행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위험인자 중요하죠. 자, 그전에는 위는요, 엄청난 강산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살아. 모든 균이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더러운 음식을 먹어도 위산에서 소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는 아무런 균이 안 산다고 판명을 했는데, 1980년대, 위에서 사는 균이 발견된 거예요. 아시는 분? 아,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꼬리가 많아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발견되면서 위에도 살고 있구나. 근데 대부분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를 잘 모르셔요. 어떤 원리시냐 하면, 자, 헬리코박터가 위암의 원인이 첫 번째가 헬리코박터균이에요. 헬리코박터 왜 그럴까요? 헬리코박터죠. 위를 어떻게 얘가 여기 있는 헬리코박터균 그 어원이 헬리콥터 아시죠? 여기 막 돌아가는 헬리콥터. 헬리콥터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막 뾰족뾰족하게 날개가 있잖아요. 헬리콥터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헬리콥박터라는 이름이 발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가 막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생겼죠? 얘를 갖다 박아요. 얘가 머리를 쳐박아. 꼬리를 쳐박아요. 쳐박으면 여기가 이렇게 쳐박혀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 형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헬리콥터의 그런 날개를 위 점막을 탁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파고 들어요. 파고 들어요. 파고 들어요. 그럼 그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위산이 스며들어갈 수 있어요. 위산이 스며들어가면서 서서히 위 점막이 파괴됩니다. 그럼 헬리코박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위궤양이 생겨요. 위궤양. 왜? 그런 원리는 헬리코박터균이 이 날개로 처박혔잖아요. 거기를 위산이 들어가면서
거기로 넓어져요. 구멍이 넓어지면서 궤양이 생겨요. 그래서 위궤양에 거의 뭐 100%라고 할 정도로 99점, 뭐 의학에서는 100% 말 잘 안 써요. 99.9% 자궁경부암에 시험 문제 나왔었잖아요. 자궁경부암의 원인균이 99.9%가 HPV라고 하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예요. 어떤 의사는 100%다 할 정도로, 그건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건드리셔도 되거든요. 이거는 헬리코박터균은 위궤양이 거의 100%예요. 위궤양이 위암이 되는, 거의 위궤양이 위암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제가 내시경을 하면 거의가 10명 중에 9명이 아니고 9.5명 정도가 위염이에요. 정상이라고 판명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염증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염증은 내 몸에서 면역 반응을 막 일으키는 거거든요. 면역 반응, 내가 막 물리치고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자주 위염을 반복적으로 알았을 때, 위염의 종류는 표재성 위염, 밀환성 위염, 출혈성 위염,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알았을 때 앓고 회복되고 앓고 회복되고 그러면은 여기가, 저도 여기가 여기에 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염증이 나았다가 좋아졌다가 하면서 얘가 딱딱해지거든요. 이렇게 약간 좀 위축이 되었어요, 피부가. 그러니까 계속 앓고 회복되고 그런 과정에서 세 번째가 피부가 위축이 돼요. 저도 피부가 여기 위축이 됐잖아요. 위축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땀 분비도 안 되고 여기에 있는 뭐 이렇게 구멍이 막혀버리는 그런 현상. 그래서 그 세 번째로 위축성 위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위염을 반복적으로 앓고 회복되고 앓고 회복되고 그런 과정에서 피부가 저 이런 여기 피부처럼 위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위축되면 여기 땀도 안 나요. 마찬가지로 위축성 위염 그 자리가 얇아지는 거야. 위축. 피부가 얇아지는 거야. 거기서 분비, 여기서 점액 분비도 안 되고 그래버리는 거야. 위 점막이 파괴돼버리는 거. 그러면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 위축성 위염이 오래되면, 왜 오래되면 피부 점막이 울퉁불퉁 울퉁불퉁하게 생겨요. 울퉁불퉁 울퉁불퉁. 위는 내시경으로 들어갔을 때 그냥 반딱반딱 해야 돼요. 뭐 유리알처럼. 어떤 선생님은 유리알처럼 맑아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거는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유리알처럼 맑아야 될 위가 염증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울퉁불퉁 울퉁불퉁하게 변했다. 그래서 장의 모양으로 변했다. 장의 상피로 화생됐다. 그래서 장, 대장의 장자, 상피. 상피는 피부죠. 화생, 변했다. 그래서 화생이라는 용어가 좀 어렵지만 의학 용어로 장의 상피처럼 울퉁불퉁하게 변했다. 그래서 장상피 화생이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여기가 위험 요인이에요. 위험인자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지금 헬리코박터균이 제일 먼저 왔어요.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가 10명 중에 6명 정도가 헬리코박터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갖고 있는데 내가 그냥 잠잠하게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얘가 막 땅을 파듯이 막 파가지고 위궤양을 일으키거나 위축성 위염을 일으키지만 않으면 얘가 그냥 날 데리고 사는, 그냥 갖고 사는 거기 때문에 방면할 필요가 없는 게 전염돼요. 같이 국찌개 같이 먹는 환경에서 전염이 됩니다. 장상피 화생이라는 말은 좀 많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인데 장의 상피처럼 울퉁불퉁하게 변해버려요. 이거는 전암병변이에요. 장상피 화생은 얘는 전암병변이에요. 전암. 전암이라는 뜻 아시죠? 암은 전 단계다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상피 화생에 걸리시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은 내시경 해보셔야 돼요. 이건 전암병소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장상피 화생이 되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왔다. 그러니까 장상피 화생을 내시경 했을 때 내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자주 내시경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거야. 근데 다섯 번째는, 여기까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흔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고, 요거는 이제 수술하신 분 얘기거든요. 이거는 위 소장 문합술이라는 게, 조금 위 소장
문합, 술 이거 특별하게 여러분들 받으신 분 없으시죠? 이거는. 근데 위, 암일 때도 받지만 위궤양이 굉장히 심했을 때도 그냥 받는 건데 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3분의 1을 잘라요. 3분의 1을 잘라요. 3분의 1, 1을 남겨놓고 남겨놔요. 그 다음에 십이지장을 바로 연결하면 큰일 나니까 이 그 저기 공장장님 공장 있죠 공장 십이지장은 거기 십이지장으로 그 담즙하고 최장에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연결하시면 굉장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빼버리고 이 공장장하고 연결을 잘라서 연결하는 그런 수술이에요. 근데 흔하게 없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되면은 위가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위산 분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떤 균을 먹어도 이렇게 살균력이 없기 때문에 세균에 오염된다. 그러니까 그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까지 모르셔도 돼요. 근데 1번, 2번, 3번, 4번은 위암의 위험인자입니다. 헤리코박터분으로 다 생기는 거. 자,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 요인 밑줄 끝인데 우리 이제 손해사정사 쪽은 위험 요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위궤양, 위궤양에 거의 다가 헤리코박터균이에요. 술을 많이 먹거나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해도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게 없으실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이 그 위궤양의 위험 요인이에요. 그래서 자 위궤양, 그다음 헬리코박터균 감염, 요걸로 인해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위궤양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자 제가 박스로 헬리코박터 진단 검사 좀 넣어드렸어요. 헬리코박터 진단 검사 중 두 가지가 있는 건 아실 거예요.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그 떼어낸 조직을 그 베이지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심어요. 그래서 그 변화도를 보는 게 있고 그리고 요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했을 때 항생제 처방을 하고 한 달 있다가 이게 후 부는 검사가 있거든요. 호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는 약을 먹고 나중에 검사하는 한 달 있다 검사하는 거거든요. 초기 검사는 아니에요. 헤리코박터 진단 검사 보도록 할게요. CLO라고 해서 여러분들 병원에서 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그 조직을 집어넣고 하루가 지나면 얘가 노랗게 생긴 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해요. 얘가 그러면 양성. 변하지 않고 노란색으로 그대로 있으면 음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CLO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읽어볼게요. 위 내시경 검사 조직을 채취해서 CLO 검사를 실시한다. 헤리코박터균은 강력한 요소 분해의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 베이지에 넣으면은 이렇게 변한다는 뜻인데 요소가 여러분들 좀 요소가 어떤 거냐 하면은 단백질이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먹고 내가 에너지로 다 대사하고 버려지는 쓰레기가 요소예요. 요소.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단백질이 분해해서 아미노산이 먼저 됩니다. 된 뒤에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독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뇌로 가면은 막 뇌 손상을 입기 때문에 얘가 순환 요소로 바뀌어서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보고 나서 오래되면은 찌릉내 나는 게 바로 암모니아라고 하는 건데 이 헬리코박터는 이 요소를 암모니아로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되면은 암모니아가 막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 불면 암모니아를 막 방출하는 이런 호기 검사를 하는 건데 이번에 요소 호기라고 하는 거는 호기는 호흡할 때 후 내뱉는 검사예요. 호기 검사. 헬리코박터 멸균 치료 보통 4주. 4주 있다가 오세요 해가지고 훅 부는 호기 검사를 하거든요. 알아보는 검사. 위 속의 헬리코박터는 요소를요 암모니아라고 하는 독성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 때 암모니아가 발생이 되는 걸 보고서 검사하는 간접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병원 가셔도 아마 부는 검사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검사고요. 그 다음에 자 만성 위축성 위염 아까 설명드리셨을 거예요. 위축성 위염이 낳고 회복되고 반복적으로 만성위염이 그냥 평생 그냥 만성위염으로 가신 분들은 50이 넘으시면 거의 위축성 위염이 됩니다. 이것도 위축성 위염은 위염 중에 가장 안 좋아요.
표재성, 출혈성, 밀환성은 괜찮은데 위축성 위염이다 그럴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꼭 하시라고 하실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죠? 장상피 화생은 전암병변이에요. 요거는요. 그래서 너무나도 울퉁불퉁하게 위가 변했다. 그래서 장상피 화생. 그다음 위소장 문합술. 자, 설명드렸고요. 위산도가 떨어 세균이 증식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위용종, 위 대장의 용종은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위용종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용종은 그리스 말로 폴립이라는 뜻이거든요. 폴립. 근데 이게 다족이라는, 그러니까 무슨 다리 같이 생겼어요. 다리처럼 이렇게 길쭉한 종양이에요. 그냥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모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버섯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용종이라고 하는데, 대장에서의 용종은 위험인자, 대장암 위험인자지만 그 위에서는 그렇게 크게 암이 되지 않는 그런 걸로 나와 있긴 한데 순위도 좀 약해요. 그 다음에 염장 등등.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증상은, 증상하고 진단 치료는 그냥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증상은 뭐 초기엔 증상이 없고 불편하다, 동통, 뭐 소화불량 그 정도로 있고요. 그다음 진단은 위 내시경 검사에서 조직 검사를 해야 확진이 됩니다. 위암은 조직 검사를 해야 확진이지 위 내시경만으로는 확진되진 않습니다. 그다음 복부 CT 촬영이라든가 위장 조영술 거의 하지 않죠. 요즘에는 위장 조영술은 조영제라고 하는 하얀 약을 먹고 엑스레이로 그림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확진 검사로 사용되지는 않고요. 조직 검사로 의해서만 이게 위암 검사가 확진됩니다. 치료 볼게요. 내시경 점막 절제술 이런 거는 내시경을 통해서 굉장히 약간 초기일 경우에는 레이저로 긁어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는요. 복강경 수술로 하는 경우 있죠. 두세 군데 구멍 뚫어가지고 하는 그런 수술이 있고, 위아전 절제술이라고 하는 건 위아전 3분의 1은 위에 남겨놓고요. 3분의 2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이고, 위 전체는 그냥 위 전체를 다 절개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식도랑 소장을 붙여놓는 게 거죠. 요거는 위 절제술보다는 위아전 절제술을 많이 한다. 뭐 치료 쪽은 제가 좀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대장암 들어가도록 할게요. 대장암도 5대 암이기 때문에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암도 작년에 암 계속 암이 나왔기 때문에 나올 줄 알았는데 작년에 암이 안 나왔어요. 의의를 볼게요. 대장의 대부분 선암, 선암이라고 하는 탭암. 대장에는 분비물이 좀 많이 나와요. 윤활유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샘이라고 하는 거는 분비선이죠. 막 뽀글뽀글 나오는 어떤 옹달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샘암이 대부분이고요. 점막에 샘세포, 그러니까 분비물이 나오는 세포에 암이 생긴 거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번 원인 보도록 할게요. 유전적인 거, 가족력 50세 이상, 높은 열량, 동물성 지방, 섬유 소 섭취가 부족했을 때, 변비가 생겼을 때 생기는 거, 비만, 음주 등이 있고, 그 위험 인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 인자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위험 요인은 지금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대장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궤양이 생겨서 헐어서 혈변 보면서, 근데 원인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클론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가수 중에 윤모 씨가 걸려서 굉장히 이게 누구나도 아는 클론병 하면은 윤 누구누구가 뜰 정도로, 가수 이름이 뜰 정도로 여러분들 유명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요. 궤양성 대장염은 위험 인자인데 볼게요.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대장암의 10배. 대장암의 10배예요. 그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암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클론병은 한 4배에서 7배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궤양성 대장염과 클론병 환자들은 대장암으로 갈 확률이 일반인보다 엄청 높다인데요. 제가 박스에 염증성 장질환 해가지고 그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을 조금 메모를 해드렸어요. 위험인자, 궤양성 대장염, 위험인자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의의를 볼게요. 대장이 일어나는 염증성 장질환 일종으로 대장 점막에 다발적으로 막 다발적으로 궤양이 생기는, 궤양이 생기고 나면은 출혈이 있어요. 피를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혈변을 보거든요.
충혈되고 출혈을 일으키는 병인데 우리 직원이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궤양성 대장염, 일상생활 지장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피를 확 쏟아요. 쏟아. 막 확 쏟으면은 쓰러져 버리는. 여자들이 이제는 자궁에서 하혈하듯이 하혈하면 쓰러지거든요. 남자들도 항문에서 그냥 피를 그냥 생리하듯이 확 피를 쏟아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19 저희가 병원인데도 119 타고 큰 병원에 갔습니다. 저희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는 상급 병원이 아니니까. 전 여성병원에서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상급병원을 빨리 119 타서 보냈습니다. 이게 자 원인을 볼게요. 원인은 없습니다. 클론도 없어요. 나중에 클론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요. 불규칙하고 자 축축 건데 불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일 거야. 카페인일 거야. 스트레스일 거야. 최근에는 아 그래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일 거야. 생활 습관일 거야. 추측만 무성할 뿐이에요. 원인은 없어요. 호발 부위. 대개 항문과 직장이 호발하면 S장 결장을 거쳐 내림 결장. 아까 여기 하행 결장 있죠. 하행 결장. 퍼져서 침범한다. 증상. 출혈 있죠. 설사 쩍쩍하죠. 점액비염 등등등.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를 혈변을 탁 하면서 그냥 응급실 가셔야 되고 막 그런 현상이에요. 진단, 직장 내시경 하는 거죠. 치료는 약물치료,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 스테로이드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를 정도로 스테로이드 원인이 없는 염증, 항생제도 못 써, 아무것도 못 써. 그럴 때는 스테로이드를 써요. 근데 스테로이드 약을 너무 많이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게 쿠싱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가수가 또 걸렸어요. 또 이거 이모 가수입니다. 이건 이모 가수가 또 밤차인가 그 벌렀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너무 장기간 복용해도 생기고 내 몸에 스테로이드가 막 나와도 끊임없이 나와도 걸리는 게 쿠싱인데 나중에 아까 내분비에서 좀 배울 거라서 이게 원인이 없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의 그 최대 장점은 항염, 염증. 저도요 여기가 이제 아토피예요. 여기가 아토피성 염증이에요. 이게 저 만성 염증이거든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있어요 지금. 발랐다가 괜찮으면 또 이게 방법이 없어요. 아토피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스테로이드를 조심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문페이스, 그러니까는 그 쿠싱증후군 생기면 문페이스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게요. 이게 스테로이드 합병증 보도록 할게요. 그냥 쭉 요건 읽어볼 거예요. 대장암, 당연히 대장암 직행입니다. 자, 그다음에 독성 거대결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장 기능 못하는 거, 천공 협착, 그러니까 대장이 빵꾸 나는 거, 괴양. 위가 빵꾸 나셨다는 얘기, 막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빵꾸 났어. 위궤양 돼서 그런 대장도 빵꾸 납니다. 빵꾸 나는 거. 자세하게 요거는 그냥 그다음 크론 보도록 할게요. 크론식병은 여러분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예, 뉴스 그 TV에서 많이 클론씨하고 궤양성 대장염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클론은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 소장 항문까지 전체적으로 만성염증을 갖고 있는데 클론시병이고 궤양성 대장은 대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대장성 궤양 그 대장염은 조금 강도가 세고 요건 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클론시는 자 입에서 항문까지 위장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비특이증 특징적으로 어떤 원인이 없어요. 만성 유과종성 염증. 유과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염증을 앓고 난 어떤 그 염증성 결절 덩어리거든요. 이게 덩어리 염증 결절 질환이에요. 원인 그냥 원인 없어요. 이것도 유전성일 거야. 환경적일 거야. 담배 약간 좀 추측이 난문하지 이거 원인이 없어요. 이건 아, 왜 그러지? 허약해서 그런 그거예요.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항산균, 결핵균 뭐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거야 이렇게 추측할 뿐이고 소화관 내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에 대한 면역 반응일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 다 거의 면역이라고 하시잖아요. 면역 질환이다라고 하시잖아요. 호발 부위는 말단 회장부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회장 여기 회장님 여기 계시죠? 회장하고 맹장하고 만나는 이 부분에서 많이 생긴다라고 보여있어요. 여러분들 이 공장장이 회장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영양분 흡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영양분을. 근데 이 클론식병에 걸리신 분은 영양분 흡수를 못해요. 염증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빼짝빼짝 말라요. 여기에요. 이 공장장 회장님이 흡수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 졸려오세요? 식곤증이신 것 같아요. 그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살이세요? 25살. 근데 어려 보이셔요. 눈들이 감기셔가지고 제가 자장가인가 싶었습니다. 자, 치료 좀 볼게요. 약물치료 항염증제. 자, 여기서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가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이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해서 내분비 쪽에서 다시 언급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는 클론식병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위험인자. 대장 용조 누구나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클론식병 나 아니야. 궤양성 대장염 나 아니야 하실 수 있어도 대장 용종은 누구나 생길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대장 내시경을 해서 10명 중에서 한 6분, 7분이 용종이 있어요. 용종의 크기가 크냐 작냐 나쁜 용종, 좋은 용종에 따랐지만 한 10명 중에 5, 6명은 용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용종을 지금 키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위의 용종은 위험인자에 그렇게 큰 상위 레벨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대장은 용종은 대장암의 위험인자에 속하기 때문에 용종은 여러분들 줄기 있는 종양이에요. 용종 보시면 이렇게 생기셨어요. 용종 이렇게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모가지를 딱 끊어가지고 여기다가 갈고리를 딱 해가지고 딱 끊어서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폴랩이라고도 하고 용종이라도 하는데 얘가 이제는 암이 되는 하나의 대장에서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위에서 생긴 용종은 거의 암이 되진 않은데 대장의 용종은 대장암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그때 제거. 하셔야 돼요. 폴립 그 절제술을 통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몇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저는 딱 보면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체구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잘 없으시고 이렇게 체구가 이렇게 조그라하신 분들, 배 나오신 분들, 술 담배 좋아하시고 육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서양식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기하게 미국 유학 갔다가 미국에 살다가 오신 분 20대들도 대장 검사하면 꼭 용종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서양 식사구나. 20대신데 대장 내시경을 하면 용종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서양에서의 어떤 식사랑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는 그 50 넘으신 분들은 소주, 삼겹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배 나오고 이런 분들은 꼭 용종이 10개씩 나오시는. 그런 상황이 10개씩 나와요. 10개씩 나옵니다. 이게 자, 읽어볼게요. 대장에 생기는 혹은 선종이라고 한 선자가 여러분들 샘이에요. 샘. 대장은 그 분비물이 나와요. 분비물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뽀글뽀글 분비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용종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장은 그 샘암. 샘종성 용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선이 샘 뭐가 툭툭 소리가 나네요. 암의 전 단계를 거쳐 암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은 선종성 암을 전암병소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검사에서 육모라고 하는 경우는 더 안 좋습니다. 육모는 여러분들이 돌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장에도 털같이 생긴 육모가 있어요. 그 돌기가 있거든요. 소장에는 엄청 많고 소장에는 하늘하늘 그래서 육모가 많아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손가락이 되게 많고 대장에도 굉장히 그 육모라고 하는 털처럼 생긴 육모는
그게 굉장히 예후는 안 좋거든요. 육모성 성분, 예를 들어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증상. 진단을 보도록 할게요. 진단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직장 수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수지. 검사하는 경우는 의사 싫어합니다. 근데 그냥 안 집어넣어요. 장갑 두 개 끼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의 90% 이상이 여기서 생겨요. 직장에서 거의 90% 이상이 대장암이 직장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냥 그 가족들이나 해줄 것 같아요.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손으로 만져서 검사하는 그런 건데 별로 의사들이 안 좋아해서 이건 항문을 통해서 손가락 삽입해서 진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 50세 넘으신 분들, 이제 만 50세 넘으신 분들은 대변 검사를 먼저 해서 양성이 나오면 대장내시경을 국가에서 해드리거든요. 대변 검사, 대변의 혈액 성분을 통해서 여기서의 양자는 뭐냐? 아까의 양성 종양이랑 달라요. 양성 음성에 표시하는 포지티브, 네가티브에 표시해요. 양성에서 포지티브 분변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나 나왔어 라고 나타나는 양성입니다. 양성 시 대장내시경으로 받아야 되고요. 가장 정확한 건 뭐냐? 3번 대장내시경. 아까도 위도 위내시경이 가장 정확해요. 위내시경에서 꼭 조직검사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항문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대장 전체를 관찰해요. 대장 전체니까 어디로 가다가 저 맹장까지 가는 거예요. 저기 골목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골목까지 못 가는 의사 선생님 계세요. 골목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저희 맹장까지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여기까지 들어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골목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맹장 쪽은 거의 암은 없고 이 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자 전체를 검사하는 거 진단을 메워놓고 물론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라고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암태아성 항원 검사라고 하는 한글말보다 CEA라고 알아두시면 좋아요. CEA 간암 표지자 대장암 표지자 검사 암 표지자 검사라는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CEA는 대장암을 그냥 하나의 정확한 진단은 아니고 혈액으로 하는 검사거든요. 혈액으로 암 검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좀 이거는 외우시기 좀 어려운데 간암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모르셔도 됩니다. AFP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손해사정사에서 그것도 이제 여러분 너무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가끔 간호사지만 대단하셔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막 외우시죠 막. 근데 이해하고 외우시면 좀 좋긴 하는데 근데 대장암은 CEA라고 해서 요거는 간단하게 이게 말이 암태아성 아이고 어려워 말이 어렵네요. 이게 태아한테만 나오는 건데 성인한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암이야 라고 하는 건데 깊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제가 적어놓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대장은 대장암 표지자는 CEA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암은 뭐 간 쪽은 안 하니까 간은 안 할 것 같은데 간 쪽은 안 하겠습니다. 자, 폐암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대진침대 때문에. 대진침대 모르세요? 나돈입니다. 그래서 대진침대 때문에 여러분들 폐암의 위험인자를 그냥 알게 되셨어요. 라돈 여기 위험인자 라돈 나와요. 제가 이제는 대진침대 오늘이 그 다 수거해가는 날이라네요. 왜 대진침대가 개발을 했대요. 그 매트리스 안에 라돈이라고 하는 가루를 집어넣으면 음이온이 발생된대요. 그 음이온이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대진침대 7개 항목에서 전부 검출이 됐다고. 대진침대 갖고 계신 분 계시면은 그 비닐에다가 그냥 싸야 돼요. 거기 가루가 흡입이 되면 폐암으로 직방이 되거든요. 이게 폐암 원인 물질 2위예요. 라돈이 2위예요. 근데 대진침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 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대진침대를 밖에 갖다 놓으면은 그 근처로 안 지나가신대. 이렇게 돌아간. 그죠? 이게 방출되니까. 그 정도의 위험한 물질을 라돈이라고 하는 방사선 물질을 이걸로 대진침대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음이온은 무슨 음이온이냐 할 정도로 폐암입니다. 이게 그게 누가 개발한 사람이 잘렸어. 왜냐면 음이온 하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누워서 움직일 때마다 가루가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요. 내 폐로 들어가요. 그럼 폐 암의 그냥 2위예요. 그럼 1위는 뭘까요? 담배. 담배 피시죠. 어,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폐암의 원인 물질 1위가 85%가 흡연이에요. 흡연이에요. 2위는 대진주인데. 아 진짜 2위는 대진침대 라돈이에요. 라돈 침대. 자, 폐암은 여러분들 참 폐암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렇게 오 너무 확실하게 보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아, 너무 크게 그렸다. 그리고 너무 크게 했는데 이거 갖다가 아,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아 소세포 제가 소세포 아, 세포가 확실하게 보여. 소세포암은 굉장히 예후가 좋아요. 여기를 공격하면 되거든. 여기를 방사선을 쪼이거나 여기를 떼내면 돼요. 근데 비소세포라고 있어요. 비소. 비소는 소자는 이게 뭐냐면 작은 세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만 공략하면 되는데 비소세포는 어떤 거냐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이거는 점막이에요. 이렇게 막 퍼져 있어요. 뭔 그게 무슨 가루 뿌려놓듯이 폐에 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뿌려져 있는 거예요. 비소세포. 소세포가 아니야. 소세포면은 거기만 공략해서 이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수술도 못 해. 이거는 폐를 다 잘라낼 수도 없고 어떻게 공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소세포는 10% 정도밖에 해당 안 되는 거는 가망성이 거의 없어요. 항암하다가 거의 뭐 돌아가시는. 근데 소세포는 그냥 세포가 세포 보이기 때문에 거기만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폐암. 7대 암 중에 하나입니다. 폐암은. 폐 자체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폐암이 있지만 거의 다가 폐암은요. 전이성 암이 많아요. 거의 원발성으로 생기는 암이면 괜찮아요. 근데 대장암, 유방암에서 많이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폐암이 거의 원발성은 폐암이라고 불러요. 근데 전이성 암은 치료 방법도 다르고요. 전이성 폐암은 굉장히 예후가 안 좋아요. 그래서 폐의 전이성, 자, 종류 볼게요. 자, 폐암의 종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비소세포암. 비소세포암. 그래서 폐암 가운데, 거꾸로 얘기한 건데, 비소세포 작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좀 거꾸로 얘기했네요. 비소세포암은 작지 않아요. 큰 덩어리. 제가 타임 편집 편집이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자, 비소세포암은 세포가 작지 않아요. 그 덩어리가 있죠. 그러니까 공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 질문하셔야죠.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그죠?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자, 비소세포암은 세포가 작지 않으니까 큰 덩어리 공략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폐암 가운데 거의 85%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세포암은 너무 작죠. 작아가지고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무슨 가루 뿌려놓듯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항암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뭐 폐암 가운데, 그 소세포암 폐암 가운데 아마 15%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소세포암이냐, 비소세포암이냐에 따라서 내 운명은 갈려진다. 그러니까 폐암인데 소세포암이래. 이러면은 어머, 어떻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소세포. 아까 제가 조금 잘못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모른 척 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셨어요? 아니면 저거 아닌데?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아, 저거 아닌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폐암일 경우에, 나 소세포암이래. 소세포 폐암이래. 이럴 경우는, 나는 조금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비소세포. 소세포가 아니고 덩어리가 커. 그런 경우는 거의 결핵이라든가 그게 결핵 알았던 흉터 있으시잖아요. 그게 변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병소가 확신한 거죠. 정리하셔요. 제가 공부
아셨어요? 자, 위험인자 또 중요하죠. 위험인자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위험인자. 자, 흡연. 85%예요. 1번 흡연. 85%예요. 간접 흡연, 직접 흡연 다 해당됩니다. 흡연 81등이에요, 얘가. 성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옛날 한 3, 40년 된 건물 안에는 다 소방 불이 안 타는 성면으로 다 이렇게 해서 저희 관악구에 있는 초등학교, 모 초등학교에서 이거 갖다가 부수는 공사를 하다가 건물 안에 성면이 엄청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달 정도를 그 휴업을 해버려서 휴업이라고 해야 되나? 휴교를 했어요. 그거를. 그게 성면이라고 하는 건 불에 타지는 않잖아요. 그걸 그 3, 40년 된 건물 안에는 다 성면. 성면도 유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다음 비소라고 하는 거, 여러분 비소는 뭘로 독약 그래갖고 근데 독약 득 그게 그 왕 그 여왕 여왕들이 독금물에서 사약을 주노라 사약을 받으라 해가지고 죽는 거 있죠 이게 비소. 비소는 그 중세 시대 때나 그럴 때 그 사람들 사형 아니면은 남편을 죽이고 싶어. 그러면 이걸 조금 조금씩 섞었대요. 음식이다. 그래가지고 스름스름 죽게끔 하는 그런 약으로 그런 걸로 비소를 많이 썼대요. 그다음 클롬 등등 있고 그 장기 노출, 벤조피렌 비롯한 발암 물질. 그다음에 보세요. 라돈이라는 게 나오죠. 이 라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2위예요. 그 정도로 이 라돈은 아예 내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폐암이 되는. 그래서 그 대진 침대가 난리 난 이유, 큰일 난 이유가 이게 누워서 들쩍거릴 때마다 그냥 그게 음이온 가루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라돈 침대 오늘 수거한다고. 증상은 여러분들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등이 있고요. 쉰 목소리, 상대 정맥 증후군 잠깐 할게요. 종양이 커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상대 정맥, 정맥을 누르게 돼요. 여러분 정맥 아실 거예요. 동맥은 심장을 향해서 심장 배우겠지만 툭 튀어나오는 게 심장 동맥. 정처 없이 들어오는 거. 심장을 향해서 나중에 그 관상동맥 할 때 배울 거거든요. 정처 없이 들어오는 게 정맥이거든요. 들어오는데 얘가 종양 때문에 막혔어요. 그러면 여기가 붓겠죠. 부종이 일어나는데 증상은 이 정도로. 진단은 여러분들 흉부 폐 엑스레이 촬영은 진짜 이건 진단률 진짜 없어요. 저희 병원은 폐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폐암이 뒤에 있는 걸 발견을 못해서 폐암이 다른 병원에서 CT를 했는데 폐암 말기 발견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폐는요, 폐 CT로 찍어야 돼요. 이게 CT 촬영을 해야지 엑스레이 촬영으로는 진짜 폐암 발견 안 되더라고요. 여기선 진단에는 흉부 단순 엑스레이 촬영으로 나와 있어. 심장 뒤에 있는 암은 어떻게 할 거야? 안 보여요. 심장 뒤에 있는 암은 발견이 안 돼요. 앞에만. 그래서 그분이 폐암 말기셨어요. 근데 우리 병원의 엑스레이 촬영에서는 진짜 하나도 발견이 안 됐어요. 심장 뒤에 있기 때문에. 근데 CT, 그래서 폐 CT로 많이 찍어야 돼요. 폐암은요. 그리고 객담 검사, 기관지 내시경에서도 조직 검사를 해야 정확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치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셨다가 우리 암의 착한 암이 뭐예요? 착한 암은 여기죠. 그전에는 로또암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보험금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로또암이 안 됐어요. 그전에 10년 전만 해도 갑상선암 걸렸다. 7년 전만 해도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로또야 로또. 몇 천만 원씩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진단 이게 5, 600만 원밖에 안 나온대요. 로또암이 아니에요. 그래서 착한 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